많이 얘기해서 많이들 아실 거예요. 뒤로 갔네요. 뭐 예전에 저는 뭐 유교 문화의 중심지 안동의 장남으로 태어나서 굉장히 어떤 부담감, 책임감을 많이 안고 살았어요. 소심했고 내성적이었고 되게 나약했었어요. 어떤 제이 생각, 마음, 감정을 안에만 담아두고 표현을 못하는 사람이었죠. 늘 착한 사람,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강박이 강했었고, 오죽하면 어릴 때 친구들과 이렇게 싸워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리고 특히 어른들, 여자들 이런 분들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같이 있으면 막 긴장이 되고 어려웠어요. 그래서 누굴 만나 항상 부자연스럽고 혼자 끙끙 앓는 사람이라 그래야 되나요? 겉으로는 웃고 있는데 막 속은 썩고 있는 그런 느낌을 엄청 오래 많이 받았었죠. 학창 시절도 그랬었고 직장 생활에도 그랬었어요. 근데 이런 감정이 한 서른 후반까지 계속 지속이 됐던 것 같아요. 한 40년 가까이. 굉장히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이걸 뭐라고 표현해죠? 이 마음 속에 무거운 돌덩어리를 안고 사는 느낌? 이런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이게 불과 몇년안 됐죠. 제가 원래 43이니까 한 5년 전 얘기네요. 5년 전까지 얘기네요. 근데 지금은 많은 분들이 느끼시겠지만은 예전에 저에 비해서 뭐 굉장히 자유롭고 또 자연스럽고 자신감이 있죠. 예, 옛날에 비해서. 지금 뭐그 누구를 만나도 뭐 남녀노소를 만나도 편하게 이렇게 대화할 수 있고 그게 마음에 걸림이나 부대낌이 없고요. 그리고 그 누구 아무리 뭐 잘난 사람, 돈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만나도 별로 그 사람들이 부럽지가 않고 이 기라고 하잖아요. 기가 죽지 않는 느낌? 네,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고요. 아무튼 그리고 제 주변에는 저와 결이 잘 맞는 좋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런 변화가 어떻게 짧은 시간에 왔을까요? 그게 궁금하시잖아요. 뭐 그리 좀 많기는 한데 아무튼 이한 38년간 늘 관계가 어렵고 힘들었던 덕분이죠. 그 덕분에 계속 이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관계를 마음속에서 원하고 추구했던 것 같아요. 한마디로 하면 간절했죠. 간절했다. 그리고 소심했고 자신감이 없었기 때문에 정말 자신감 있는 사람이 되기를 또 간절히 원했고 또 오랜 시간 이 나를 몰라 인생이 힘들었 기 때문에 나를 알고자 어떤 질문을 많이 했고 마음을 관찰했고 글쓰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또이 표현하지 못해서 이 마음과 영혼과 감정 속에 쌓인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것들을 풀어내기 위해서 풀어낸다는 말은 결국은 살기 위해서죠. 살기 위해서 수많은 글을 썼다. 그죠? 그러면서 많이 어쨌든 글쓰기 하면서 인생이 변화된 스토리도 있고요. 또 이렇게 남 앞에 서는 게 두려웠고 말 주변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뭐 강의를 한다는 게 있어서 굉장히 서로 자랑스럽고 흥분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자존감이 굉장히 낮은 사람이었고 없었기 때문에 이런 자존감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었고 뭐 지금은 우주의 주인이라는 표현도 서슴없이 쓸 정도로 굉장히 자존감이 큰 사람이 되었습니다. 정말 이 자존감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결론은 뭐나 공부, 마음 공부, 사람 공부, 또 인생 공부, 뭐 자연과 우주의 이치들 이런 것들을 조금씩 공부를 하게 되면서 이런 변화가 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